빨리 왔네. 저녁에 나올 줄 알았는데. 아, 연통 받고 금세 달려왔지요. 헌데 다른 선비님들은요? 다들 아직 궁에 계셔. 아휴, 시열 선비님도요? 시오롤 아버니는 곧장 떠나셨어. 말없이 사라져도 이해해달라고 그리 말씀하셨대. 아니, 떠나면 떠나는 거지. 사라질 것도 뭐래요. 아, 그러게나 말이오. 꼭 없어질 사람처럼 가. 마음 졸이며 기다렸지. 내가 너무 늦었다. 오늘은 들어가서 좀 쉬어라. 저희도 데려가 주십시오. 돌아가신 스님의 원수는 갚아야지요. 그건 이미 내가 해결한 일이다. 이제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살아남아라. 그럼 선비님은요? 잠시만요. 거기서 듣기만 하셔요. 사는 내내 사무치게 원망하고 또 증오할 겁니다. 그러니 제가 마음껏 미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살아는 계셔야 제 미움도 닿을 것 아닙니까? 허망히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 참으로 비겁한 짓입니다.